방송 예상입니다. 방송 예상입니다. 방송 예상입니다. 오 예. 헐, 헐 꼭 있어요. 뭐야, 뭐야. 오늘은 다 예상하지 않아. 누구야도 있을까요, 누구야? 김보야. 얘들아가 있다, 얘들아. 아, 다리 떨지 마세요. 아. 아. 어, 왜 이렇게 안 이쁘지? 필터가 안 씌워졌습니다. 오! 자, 씌워봐, 다들. 쿨투. 쿨투. 쿨투어로. 필터가 안 씌워도 뭐 저희는 괜찮지. 아니, 나 너 보고 얘기한 건데. 많이 칙칙하긴 하죠. 맞아, 칙칙해. 됐다. 머리가 안 돼 있었어? 이제 아이돌 같아. 그래? 뭔가 또 봐봐. 오! 됐다. 아, 빛나 빛나. 훨씬 낫다. 아니, 뭐 근데 저는 안 해도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 인사할까요? 네, 인사.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네, 오늘이 이제 20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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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가 수요일이었어. 목요일로 마무리하네요. 어, 그럼 1월 1일은 금요일이겠네. 신나는 금요일이겠지만 여러분 집에 계시고요. 그렇죠. 오늘은 다들 집에서 폭죽 구경하는 걸로. 어우, 너무 좋아. 폭죽 쏘긴 해요? 안 쏠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것도 안 할 것 같아. 쏘면 모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올해가 아니고. 뭐 오늘은 그냥 저희 New Year's Eve Live 보시면서. 맞아요. 맞죠. 그게 있네. 저희랑 같이 카운트다운 하시면 돼요. 아, 그렇네. 좋습니다. 뉴이라 보면서 카운트다운 하면 돼요. 뉴이라의 어마어마한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처음 하는 네. 오, 처음 보여드리는 게 많아요. 맞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녹화를 열 몇 시간을 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저희가 녹화를 했어요. 그치? 우리가 많이 했죠. 그래서 딜레이가 많이 됐었고 3시에 와서 네, 아무튼 오래 했어요. 아무튼 많이 오래 했어요. 저 잠시만 저 잠깐 근데 콜 좀 다녀야 됩니까? 왜요? 비니 뭐야? 왜요? 왜요? 너 뭐야 무슨 네, 네. 뭐냐? 아니 나 비니 쓰려고 뭐 케이크 갖고 올 거야? 아니 나 비니 쓰려고 아니 나 뭐 갖고 올 거야? 예쁘게 나오는데? 아니 나 비니 아니 비니가 될 아, 거야 아 예상이 다 간다 예쁘게 나오는데? 야 갔다 와 갔다 수빈이 형 수빈아 아 알았어 속는 척 해줄게 아니, 갔다 와 아니 눈치 아, 비니 때문이구나 아 비니 때문이에요? 아니 나 머리 때문에 지금 보고 아 그렇구나 갔다 와 갔다 케이크야 케이크 진짜 뭐 있다고 갔다 와 갔다 와 비니 가지고 와요 세라 뭐 아 뭐래 진짜 뭐지? 너 언제 몰래 지경 받았구만 어휴 알았어 알았어 갔다 와 너 세라고 와요 뻔해 진짜 뻔하다 야, 저 다른 말로 하지 비니 가져오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냐 뭐 댓글도 읽으면서 하이 응? 아 댓글을 읽은 게 하이야? 어 네, 진짜 아 인사를 받아준 거야? 네 인사를 받아준 거죠 지금 나온 게 되게 많지 않나? 우리 안무 영상만 해도 몇 개 나오지 않았나? 네 그죠 시상식 안무 영상이 몇 개 나온 걸로 알고 맞아 네. 얼마나 잘 풀렸고 엄청 많이 풀렸던 근데 저희가 날씨도 또 나오고 어제 나왔나? 저희 여러 무대도 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뭐가 많이 맞아요. 하고 많이 나왔어 그 솔로도 하기도 하고 어 그 그 5시 53분 하늘에서 발견한 너 하나 캐롤 버전 좋지 않아요? 아 맞아 캐롤 버전 너무 너무 좋던데 맞아요 아 듣고 그건 참 좋아 네 너무 좋아 뭔가 따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네 따로 나왔으면 좋았어요 뭔가 슬퍼요 노래가 맞아 노래가 슬픈 느낌이 든다고 해요 아 슬프다기보다 약간 아련한 아래 맞아요 아련한 쪽에 가까워 전 그런 멜로디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 가방 여기 있었구나 나 가방 저기 있는 줄 알았어 에이 뭐 뭐예요 뭐예요 계속해봐요 가방 없다니까 에이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왜 이래 아니 스페인 크로스 진짜 잘 하신다 자 비니 말고 또 뭐 있어 비니를 또 꺼내 이 사람 뭐야 나 가방이 저기 있는 줄 알고 왔던 거야 자 둘 좀 골라주세요
감정샜어요. 수빈이가 저 비니 쓰는 거 보더니 요즘 비니를 쓰더라고요. 뭐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무슨 비니? 야 목도리까지 하니까 F 그거 맞다 F. 자 이 비니. 그냥 수빈이 하세요. 수빈이에요. 수빈이. 1빈이, 2빈이. 미안한데 모양이 똑같아서 뭐가 다른지 하나도 그러니까, 몰라. 세 개가 다르잖아요. 두 개 다 써봐요. 어떻게 여기에 나와? 3빈이. 빈이가 좀 작았고. 빈이가 작은 거죠? 오케이. 어 그럼 저 파란 거 써. 파란 거. 파란 거 써. 파란 거. 나 이거 쓸게. 너가 그거 써 그럼. 아 휴닝이 내가 준 후드 집업 입고 왔네. 그럼 휴닝이는 이마 까고 써. 안 돼. 이거 숏핀이라서 이마 까기는 조금 맞아. 많이 까야 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 너 뭐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니 휴닝이는 머리가 괜찮다. 여기가 어 이거 거 같아. 그 소라기 아니야?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어? 형이 뭐 들고 올지 별 얘기 안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실망이네요. 딱히 좋은 이유 없고 그러지 않았어. 맞다 저희 커버 곡이도 나왔잖아요. 아! 맞다. F20 2020. 네. 어. 어땠어요? F2020. 그렇죠. F2020이죠. 말해보는 거였어. 어땠나요, 여러분은? 어. 저 근데 난 좋던데. 노래? 형 좋았어요. 저 녹화를 아 녹음을 진짜 엄청 빠르게 한 거거든요. 네. 녹음 딱 하루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하루가 저는 약간 키 맞추고 이러려고 하는 녹음인 줄 알고 되게 설렁설렁 불렀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나왔어요. 나는 다시 부를 줄 알았어. 잘 됐나 다시 할 줄 알았어. 설렁설렁 해도 그 정도다. 아, 그런 자신만만하다. 그런 자신만. 녹음 들어가기 이제 하루 전에 들어보고 아 이런 노래구나 하고 이제 가서 아 이렇게 불렀는데 끝났더라고 그러고. 맞아. 잘했던데요? 뭐 저희가 그 나왔던 당일날에 의전티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 커버곡 언제 나오나요? 했는데 카톡으로 딱 보내주시고 어디 방금 나왔습니다 이러고 놀랐는데 어 뭐지? 근데 네,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다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근데 맞아요. 저희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저희 하고 싶은 말들 되게 좀 근데 본인 파트 본인 가사 주지 않았어요? 저 연준형 랩 되게 좋아해요. 뒤로 보통 그렇게 네.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됐죠? 제퍼스 가사 주셨더라고요. 어? 네. 한번 그럼 랩 한번 해주시죠. 좋아하는 랩 파트. 그거 선생님 랩 해도 돼요? 그거 살짝 근데 어, 그 욕은 없어. 막 그렇게 적적인 단어는 어, 없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원래 그것보다 좀 더 원래는 그냥 라이트하게 썼다가 그냥 이거는 좀 직설적으로 써도 될 것 같다 그래갖고 그냥 저는 제 생각나는 대로 쓰긴 했어요. 수정을 되게 여러 번 했다 들었어요. 네, 수정 많이 했고 심연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네. 좀 또 많이 뭐 좋아해주셔갖고 맞아요 많이 좋아해주셔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주세요. 좋아한다면 혹시 모르는 건 아니겠죠? 싫어요 싫어요 알겠지 가사는 아니 또 모르겠죠? 아 가사는 저, 그러니까 내 파트 잘 모르지 솔직히 너 아니 아는데 좋아한다. 예 듣기만 하고 가사를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뭐 멜로디를 좋아하고 그럼 멜로디만 한번 해봐. 기억나는 거 하나만 해봐. 네. 기억나는 게 야 그거 단어 말. 아 예 해도 돼요? 아니야 하지 마.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라는 고민이 들 때 어. 그냥 하지 마. 아니야 근데 그거까지 괜찮잖아. 여기 우리 팀 RM 파트예요. 해도 되나 하지 마. 그래서 안전하게 조용히 있겠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너 우리 살았을 때 기억해. 아, 너무 재밌다. 야, 오랜만이다. 기억해? 너 우리 사귀었을 때 기억해? 아니 화장실 갔다고 내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휴닝이 갑자기 저 붙잡더니 너 우리 사귀었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아 귀엽더라고요. 너무 임팩트 있었어. 아 근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어 더 울거리는 거 많을 거예요. 진짜요? 약간 어 그럴 거야. 재밌겠는데? 나는 벌써부터 약간 놀림 당할 생각이 벌써 약간 소름이 끼치거든. 괜찮아요. 멤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학교 웹드는 그런 맛을 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맛을 보는 거. 원래 그 로맨스 맞아. 장르잖아요. 그거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아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하인드가 있어요? 비하인드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해보고 싶었긴 어, 근데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연주 저번에 되게 열심히 맨날 진짜 그 보컬실 가갖고
물킥하고 또 아니 아니 이러면서 너무 오글거리겠다.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또 전날에 저희가 그냥 날씨를 잃어버려서 뮤비 촬영하고 그 다음날 제가 맞아 엄청 또 관리하고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했죠. 잘 나왔어요. 맞아 그때 뮤직비디오 촬영장이라고 막 야식도 많이 준비해주고 그랬는데 연준이 형 드라마 촬영 간다고 하나도 안 먹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게 가서 첫 테이크 때 좋다고 이러고 바로 원 테이크로 끝내고 그랬었어요. 오~ 뭐야 이거? 네. 아 배경이 도서관이에요. 또. 맞아. 뭔가 느낌이 있었어. 흔히 이제 로맨스하면 꼭 나오는 장. 맞아. 로맨스하면 꼭 나오는. 로맨스하면 꼭 나오는. 저 도서관 가본 적 있어. 책과 책 사이. 저는 도서관 하나 책장 사이. 초등학교 때 많이 갔죠. 그랬었어요. 아저 독서부였어요. 근데 저 중학교 때도 많이 갔어요. 저 독서부였어요. 꼭 얘네들 나도 독서부였는데. 진짜인데? 동아리 활동 하기 싫어갖고 독서부 가도 괜히 만화책 보면서 시간 때문에. 근데 저 원래 그런 거야. 영화부였나? 영상 감상부 하려다가. 영화 감상부. 맞아, 영화 감상부. 영화 감상부. 나도 했었어. 나도 했었어. 제가 가위바위보를 계속 지어가지고 딱 남은 게 독서부였어. 맞아. 계속 독서부한 애들 반 절반은 가위바위보 지어갖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들어가는 거. 와, 진짜 재밌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재밌어요. 미화부. 미화부? 그 무슨 환경 뭐 그런 거 하나 하지 않았다. 했던 거 같은데. 환경 미화. 고등학생 진짜 운이 없었어요. 가위바위보 적어가지고. 네 봤어. 어. 나 초등학교 때 종이 적기 보였어. 일시적인 우울가 발생. 진짜 일시적이네. 와 종이 적기 진짜 못해. 맞아요. 한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걸 진짜 어렵다. 기억나? 맞아요. 기억한다고. 기억한다고. 이거 한 명씩 해볼래요? 야, 오랜만이다. 아, 수빈이 형 못 해볼래요? 아니, 너부터 해봐. 형, 아 그래. 너 우리 사귀었을 때 기억해? 오케이, 휴니까지 한번 볼게요. 네, 야, 그런 게 어딨어. 나 한번 다 볼 거예요. 재밌다. 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제 막내들 성인이 되잖아요. 아, 이제 막내들이 성인이 네. 되는데 또 이제 중학교 때 만나서 이제 벌써 성인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로. 네. 갑자기 말이 많아지셨어요. 아, 그럼요. 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막내들 성인 되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네. 5시간 수빈 씨가 한마디 하겠다고. 5시간 정도 남았죠. 저희가 몇 년을 봤죠? 4년 5년 맞지? 4년이요. 아, 이제 6년째 들어가는 거네. 그지. 아, 6년 지났으니까. 오, 나는 연준이 형을 내가 15살 때 만났어. 아, 근데 와. 아 진짜 잠깐만 얘네 근데 아 난 얘네 성인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닥치니까 되게 아쉽다. 너무 싫은데? 그럼 저는 다 같이 성인 되니까 좋은데요. 우리 얘기 못 보네. 팀 전체가 성인이 됐을 때 메리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컨셉도 네. 그렇고. 네? 그런가? 네. 어떤 게? 뭐 몰라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쉽네. 뭐 저희끼리 즐길 수 있는 게 있겠죠. 맞아. 네. 오케이. 그죠. 아쉽다. 아쉽다. 뭐야 이거. 빙구야. 아무튼 이제 뭐 와 20살이구나. 됐는데, 와! 천만 하트! 와! 20살. 뭐. 아니 안 젊어. 아니. 너 왜 나빠? 뭐야? 아니. 그 이제 성인 됐잖아요. 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직 조금 있네요. 남긴 했는데 그 형들은 됐을 때 막 뭔가 다른 거 같았어요? 아니면은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똑같아요. 맞아요. 딱히 별거 없더라고요. 성인 때문에 딱히 막상 뭐 없긴 해. 뭐 없는데 크게 없을 것 같아서. 크게 없어. 딱히 뭐. 그러게. 딱히 뭐. 딱히 뭐. 그냥 나이를 먹었구나. 그냥 나이를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제 형들 못 놀려요. 이제 스무 살인 거니까. 앞자리 수 똑같으니까 이제 못 놀려. 이제 또 나 서른 살 때쯤 또 네 놀리겠지. 그때 놀릴 거야. 삼촌 이러고 놀려. 삼촌이네 삼촌. 서른 살 한 서른까지 얼마 남았죠? 일곱 살 남았나? 와 그건 건강이다. 오래 남았어. 아, 그때 범규 형이 그랬는데 저기 맞아. 비읍이 들어가면 후반이라고. 맞아. 이제 23이니까 중반이네요. 중반이야?
여섯 가지. 아, 왜 일곱, 여덟, 아홉. 그러네. 아, 딱 그렇게 됐어. 진짜 그러네. 와, 나 스물 중반이야? 대박인데? 나 중반이야? 연준 이모부. 이모부라고 부를게. 연준 이모부.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동안이다, 형. 나 동안이지. 아니 그렇게 생각해. 딱 아니 딱 나이 때가 찐이었는데. 아니 솔직히 무슨 멘트지? 나 많은 나이 아니잖아. 솔직히 얼마나 어려. 맞아. 아니야. 근데 뭐 뭐야? 전 그냥 멤버들 다 나이 때 맞는 것 같은데. 너는 좀 더 어려 보여. 너는 어려 보여. 몰라. 근데 난 너희 아직까지도 막 그냥 고등 때부터 막 그때 멈춰 있어 갖고 맨날 보니까. 와. 중2 때부터. 알바는 어떻게 이러지? 와 진짜 세월이 진짜 장난 아니야. 중2 때 연습실 올 때마다 상호 옷 입고 맞아 맞아 입고. 그리고 스타워즈 맞아 스타워즈 축구 보고 옷 입고 맞아 진짜 그 나시 돌아가면서 입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한 아, 없는 사람들한테 네. 미키마우스 나시 맞아 맞아 미키마우스 나시 입어본 기억 있어. 아 어떤 은색한 옷 입어봤는데 나시였던 거 같은데. 아 추억이 나 진짜. 아 근데 나시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 어 많았어. 그러다 이제 나중에 검정색으로 통일됐지. 맞아. 딱 끝난 거. 와 이제 5년 지났어 그냥. 5년이나 지났어. 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와, 진짜 이렇게 무섭다. 5년이 지날 거란 말이지. 너무 빨리 지나가네. 아 내년이 되면 3년 차인 거죠 저희가. 그치 엄연히 말하자면 3년 차가 돼가는 거지. 그치? 아 돼가는 거 그치. 3년이 돼. 3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3년 차. 그렇죠. 와 대박이다 진짜. 10년 더 빨라요. 진짜 빠르다. 뭐 했다고. 그러니까 뭐 했다고. 와. 저는 오히려 그 데뷔 때가 제일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거기로 가는. 아 맞네. 미국 캐스트 뭐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되게 길었는데 943 때부터 점점 뭔가 시간이 빨라진 느낌. 맞아 점점 빨라졌어. 점점 빨라졌어. 가수기부터. 그래서 진짜 오우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순식간에 끝났어. 첫 활동이 엄청 길었지. 맞아요. 첫 활동 중에 막 유미도 찍고 실주했잖아요 종합해서. 오우상하고 우리가 또 공백해도 비었어 중간에 많이 했죠. 그렇네요. 다 붙어주셨네 저기. 와! 어, 그래. 이제 보여줄 수 있다. 나 이제 봤어. 어 뭐야? 그래? 붙여주셨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다 붙여 어디다 붙이실라고? 아 이렇게 붙여. 네 이렇게. 다 붙기 전에 아마 이사 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 맞아 이사 갈 수도 있어. 아 네. 다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아니냐며? 아닌데 근데 저희 진짜 거의 데뷔 초때랑 지금이랑 뭐 얼굴 많이 맞아요 많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진짜 크는 게 느껴져. 네 저희 얼마 전 안무영상 그 뭐냐고 저희 고등학교 때 안무영상 했던 것도 봤는데 연습 때. 네, 와 너무 달라갖고 그래서 연습생 때 한 거 봤는데 다들 애기더라고요. 진짜 어리고 연준이 형도 그때 완전 애기야. 나는 흑발에다가 맨날 투블럭 하고 다녔어. 맞아 맞아 여기 짧고 막. 여기 짧고 해서 완전 완전 애기야. 스튜디오 춤 현주 씨입니다. 천만이 됐대요. 오! 오! 진짜 나 그때 대박인데? 너 뭐 공략 걸지 않았나? 뭐였지? 둘이 커버 공략 뜨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니셀카였어. 맞아, 우리 유니셀카. 갖고 있죠? 있나? 오케이. 아 맞다. 이래서 한번 뱉은 말은 되게 조심. 어, 함부로 말을 뱉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저 좋아요. 뭐 커버. 올리지. 저는 좋아요. 맞다, 공약 공개 있어. 아 유니셀카. 졸업해도 가끔씩 교복 입어줄 거죠? 아니요. 졸업했는데 아니요. 왜 입어요? 어머 소리 하네. 야 맞다 나 저번에 개인 브이앱 할 때 그때 교복 입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사고비가 아 맞다 교복 입고 와 나 진짜 바보다. 교복 입고 유닛으로 다 같이 셀카 찍으려고 했는데 그건 졸업식 때 찍고 올리죠. 아 맞네. 아직 졸업식이 아직 졸업식이 남았으니까. 맞아. 아 나 학교 가고 싶어. 우리 근데 교복 그 방학 안 하냐? 방학이요? 어 지금도 다 몰라 그래서 맞네. 방학 또 느낌이 다르네. 졸업하는데 방학이 있나? 봄방학이 보통 있을 때도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다. 많이 재밌어.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졸업식. 학교 안 가도 된다. 졸업식을 몇 월 달에? 저희요? 네? 졸업식을 몇 월 달에? 2월이야. 2월.
근데 우리 애들 그럼 졸업하는 것도 못 볼라.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러게. 아, 나 얘네 졸업하는 거 가고 싶어. 아, 그러게. 너무 안타깝다. 못 볼 수 있겠다. 우리는 갈 수 있나?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야? 가야지. 아, 그때는 좀 좋아하시려나? 잘 모르겠다. 졸업식 못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진짜 뭐지? 온라인으로 하고. 작년에는 대학 졸업식 다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어? 그 화면으로. 아, 그래요? 응. 아, 속상해. 졸업식은 그 맛인데 다 같이 막 모이고. 아, 그래? 너 어떻게 미련이 없어? 그냥 등 뒤를 졸업장 보여주면 돼. 그러면 졸업앨범 그냥 안 보내주면 좋겠다. 졸업앨범 돈을 내서 받아야겠어. 졸업식이 제일 그렇다고. 가수가 미련이 없어. 맞다. 오묘하다 기분이. 그지. 형은 저희 졸업 두 번이나 보네요. 아, 오오. 중학교 졸업. 아, 어, 그러네. 맞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초등학교 졸업도 못 봤어. 진짜로. 어쩌면 진짜 그랬을 수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초등학교 졸업. 그럼 너 거의 널 키운 수준 아니냐? 오묘하다 이분. 그래서 눈물 흘릴 거지. 잘 컸구나. 나 아쉽네 나. 잘 컸어 근데. 나 내일 고3인데 오빠가 부러워. 근데 저희도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졸업하는 거라서 다 지나갑니다. 수시가 다 지나요. 고3이지만은 힘들겠지만은. 아, 왜 고3 진짜 금방 지나가요. 진짜 순식간이에요. 즐기세요. 진짜로 금방입니다. 맞아요. 진짜 즐겨요. 그리고 또 이따 유이라. 아, 맞아 맞아. 아까 물론 얘기 잠깐 하긴 했는데 다 보시나요? 그거 또 방영을 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JTBC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근데 뉴이라에는 JTBC에서 하는 거 말고는 더 많이. 맞아요. 더 뭔가 많죠. 맞아요. 대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빈이 형 그 뉴이라 가지고 삼행시 한 거 있지 않았어요? 아, 맞았던데 봤어. 뭐야? 그 뉴이어에도. 이런 하고 라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했던 거 같은데 하고 이 하면 이런 라 라면 아 저 게임 기억나 아 근데 우리 같이 했던 거? 3인 같이 했던 거 VCR 찍으러 갔을 때 수빈이 형 유! 끝이에요? 이! 별로 안 듣고 이런 야 설마 나 라면 뻔하다. 자 태어난 뉴욕 치즈케이크보다 오, 이 이상한 나라의 솜씨탕보다 라 라즈베리지. 오! 오! 야, 야 진짜 잘해. 뭐가 달라요? 다른데? 뉴욕. 뉴. 어? 뉴욕. 오케이 이. 야 띵야 뭐야 뭐야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형보다 나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삼형씨 약간 요령이 오! 그럼 우프라 라즈베리 생각한 거야? 우프라 전력 있잖아요. 뉴! 뉴! 네네 시작이 좋아. 이! 이런 자동차는 본 적이 없다. 오! 라! 라면 뭐지? 뉴! 슈닝아 뉴! 뉴! 뉴이어네 뉴이어 때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아 이게 참 저도 생각한 건 참 많은데요. 나 라면부터 생각나네. 진짜 재밌다. 와. 야, 잘 살려야지.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잘 살려서 자 뉴. 아 뉴 뉴. 자 두 번 기회 줬어요. 아 뉴이어. 제발 참 좋다. 이 아 이런 유일하니 참 좋다. 라 라면 하지 마라. 라면이 참 좋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지 마라. 라라라 유이어 라라 콘도리가 저절로 나오는 유이어 참 좋다. 괜찮은데 라면 오빠 그만하자래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데. 더 끊긴다. 내가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나오지? 우리도 뭔가 지금 그 팔 그거 뭔가 도트처럼. 내가 너무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야, 이거 봐, 내 콘트 봐. 내가 도트처럼 나온. 야, 야 이거 말 쓰지 않아? 방으로 돌아왔다. 마크가 어려운 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걸린데. 아 근데 우리 거라도 이렇게 보여 지금. 어. 야 마크 같아 나. 나 이렇게 멈췄어. 좋아요. 미라. 이런 거. 어. 야 좀 다행인 소식이야. 렉 때문에 다 못 들었대. 와 다행이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진짜. 힘들어. 혜인 씨 진짜 순발력이야. 약간 도트처럼 나오네. 그러니까. 뭐 누이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재밌는 것도 참 많으니까. 많아요. 무슨 얘기해주냐면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라면 얘기했어요. 라면. 나 라면 뭐가 좋은지 그냥 얘기했어요. 누이라 저 바보자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저희도 쓸 거예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갈게요. 나도 들어갈래. 네. 8시 아니요 9시 반부터 였어요. 아까 전에 아닌가? 아닌가? 몇 시부터예요? 네 우리 순서가 또 있잖아. 맞아요. 모르겠다. 아니야 근데 위버스 딱 보고 있으면은 9시 막 올라오고. 맞아 막 올라오면 그땐 거야. 댓글에서 알려주시겠지. 10시 반이래요? 시간 좀 있나?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아니, 그렇게 늦게? 8시 아니야? 어? 잠깐만 10시 반? 아니 8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0시 반이라고? 10시 반이라고? 나 9시 진짜? 반으로 기억하는데. 누군 9시 반이래? 아니 왜 9시 반 맞죠? 그거 9시 반 9시 반 맞아요. 9시 반이 다 어찌 들은 거야 지금? 나 9시 반으로 알고 있었어. 나도 9시 반으로 알고 있었어. 아, 저도 9시 반. 내가 9시 반으로 알고 있었어. 너 아까 8시라며? 너 아까 10시 반이라며? 어 멈췄다. 어? 안돼! 아 9시 반이래요. 뭐 사진처럼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동작을 크게 바꾸면 뭔가 다이나믹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다려보자. 좋아. 이거 했으니까 뭐 멈춘 건가? 목소리만 나온 거 아니야? 자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썸네일은 이거인 거죠. 이거 랩 걸려요 여러분. 아. 뭐라고 9시 반 돈 내고 보는 거 JTBC는 10시 반이래요. 아. 아 근데 지금 헷갈려요? 멈췄어? 야? 여러분들 저희 목소리는 들리나요? 원래 렉은 안 오는 거 같아. 아니야 들리시 보이시는 거 같아. 우리만 우리 화면만 오신 거 같은데 지금 저거. 그치. 우리 이거 껐다 켜봐. 렉 걸린대. 왜 이거라지? 크게 동작할 때가 나왔대요. 렉 조금 걸린다는데? 잘 나온대. 그냥 하자. 오케이. 렉 걸리고 소리도 안 들린다는데. 우리 별로 안 중요해. 자. 다 보인대. 다 보인대. 또 보이죠? 아, 다 보이신대요. 새해 목표. 새해 목표. 예. 새해 목표. 새해 목표 있나요? 여러분들. 목표요? 저는 요리 배우기. 오, 야, 좋은 취미다. 왜냐면은 요즘 배달 음식 맨날 시켜 먹는데 너무 비싸 진짜. 맞아. 이렇게 가다가 정말 주머니가 텅텅 빌 것 같아. 근데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 없어요. 그래도 인덕션이 있으니까 그런 거랑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야식해 주시나요? 아니요 제 것만 할 건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1인분밖에 못 사는 걸로. 치사해. 여러분 돈 내세요 그럼. 라면 정도 내려주시나요? 2,000원 드릴게요. 아, 그럼 라면 해드리죠. 내가 해먹을게. 라면 나도 할 줄 알아. 아 새해 목표 뭐 있지? 새해 목표 저는 룸메 바꾸기. 저도 제 방을 쓰고 싶어요. 거실이 제 방이 될 줄 몰랐죠. 제일 넓은 방을 가셨네. 그렇네. 그러긴 하죠. 좋네요. 저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숙소에 과자로 가득 채워놓고 싶어요. 음료수는 가득 차 있는데 약간 막 라면도 많잖아요. 근데 약간 간식류 이런 것도 간식, 많이 채워놓고 간식. 수빈이 형은 룸메 바꾸기요? 네 저는 룸메 유지하기요. 어, 오케이. 아 굿굿. 아 나이스 어 꺼졌어. 아 갑자기 룸메 안 나오네. 룸메 안 나오네. 이거 껐다가 다시 하는 거 같아요. 다들 좋은 새해 목표 가지고 있네요. 나갈 수 없나 저 V앱을? 이거를 아예 그냥 껐다 켜보자.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 방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있죠. 아 보이네. 아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잘 나오네. 근데 한 번씩 얘가 이러더라. 왜 그래? 아 나쁘네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 잘 들었고요. 내년에는 꼭 저희 투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요. 너무 연준이 형이랑 휴닝카이는 새해 뭐 있나요? 새해 목표요?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왕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네. 저는 복싱. 안 돼 안 돼. 참아. 넣어두자. 아 저는 스키 하고 싶어요. 좀 더 연습. 진짜 스키랑 스키. 스키도 재밌겠다. 네 샌드백 같은 경우에는 스키가 스키. 복구가 다 스키. 고급류 말해. 아 영어랑 일본을 함께 써버리. 아 취향 좀. 아 취향 저기 하더라고. 영어랑 일본을 함께 써요. 뭘 드는 거지? 스키 다 스키 다 스키 좋아요. 얘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귀여웠어. 그래. 춤추지. 유독 드립 칠 때 해맑아. 아 이게 방에 이빨 이만큼 이게 그 그게 이게 드립 많이 쪽이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평생 정색하고 있으면서 약간 본인이 기대하고 있을 때 입이 막 여기까지 오잖아. 맞아 맞아. 나는 맨날 얘한테 쳐놓고 강요하잖아. 아니 근데 뭐 무서워. 그럴 때까지 재미없는데 계속 물어봐. 오늘 무슨 노래 들을 거야? 야, 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대한 위시리스트요. 아 위시리스트 전 강력하게 밀고 있어. 왜 갑자기 얘? 좋아. 아 꼬용 야! 사라진다고? 아니 난 고스틱이랑 네. 헷갈려서 내가 왜 그걸 듣는다고 하지? 이 생각이었어. 일단 꼭 피해야 되는 거 세계가 불타버린 방법. 정말이네. 듣지 마세요. 특히 거리 속의 비호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네. 무조건 건너뛰어야 되고 듣지 마세요. 뭐가 위시리스트? 아, 위시리스트 좋은데? 그쵸. 아 워드컵도 나쁘지 잘... 않지 않나? 뭐 우리 노래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캐덴도 그렇지. 무지개 다리 건너 생각보다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이런 가서 있지. 그러니까 뭐 너가 평생 무지개 다리 건너기 때까지 모드라 이런 건 아니니까. 아 너무하잖아. 그런 건 아니니까 들어도 괜찮다 이거지. 그렇지. 불호에도 사실 좋지.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나를 빛내준 너를 처음 만난 거니까. 맞아, 프로에 대해 가사 예뻐요. 아, Your Light이 되게 많구나. 아. Your Light. 너 우리 사귀었을 때 기억해? Let's Shine Your Light. 기억해. 연준이 살며시 웃으면서 광대 빵꾸 날라갈 때 갑자기 화면 번지면서. 아, 프로는 프로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바르죠. 나는 계속 눈 어떠할지 몰라갖고 막 인중 봤다가 여기 봤다가 이런 거 그냥 눈 이런 거 쳐다보셨어. 그죠. 눈을 컨택해야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 프로 나 프로.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하죠. 어느 날 머리에 뿌리 자랐다 사춘기 와야 안 돼요. 성장통이어서 안 돼요. 성장할 수 있지만 굳이 성장통을 또 느끼고 싶어요. 눈 보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멤버들 다 얘기할 때 태연이랑 저는 눈을 진짜 뚫어져라보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셋은 눈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네, 잘 맞추신다. 내가 이거 왜 알고 있었냐면은 나 그 신인 개발 팀에서 한번 그 직원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뭐, 수빈이는 장점은 얘기할 때 눈을 되게 뚜렷이 본다고 시선이 안 들고. 어 나도 그거 들었어. 아 그래요? 그 멤버들 중에 누가 그래요? 나 태연이랑 너가 잘해줘 그러는 것 같다 이랬고 그 일 한번 봤는데 태연이랑 진짜 이렇게 둘이 눈동자만 돼요. 휴닝카이 막 시선이 막 동공이 막 이래 아 근데 맞아. 내가 눈보고 얘기하는데? 나도 눈보고 얘기 안 하는데? 아니야 못 나가요 셋은. 아 근데 좀 부담스럽게 약간 사시가 있어서 만약에 뭐 얘기하다가 막 좋은 얘기해줘 칭찬보다 그 민망해서 아 말하고 이럴 때도 많고 그런 은근 많아요. 맞아 부끄러워. 저도 그래서 보통 눈보다 가끔 그냥 뭔가 눈 계속 뚫어지게 마주치 뭔가 부담스럽게 뭔가 생각하거나 이럴 때는 나는 진짜 난 계속 이러고 있어. 이거 눈 보는 거 이거 국룰 아니에요? 혼날 때 눈 보면 어디 눈에 똑바로 쳐다봐야 돼서 이렇게 아래 보면 눈 보고 얘기해야지. 맞아.
진짜 어떻게 하라고.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해? 대답하면 어디서 말 듣냐? 지금 뭐래도 웃으면은 재밌어. 애초부터 잘못하면 안 돼. 재밌어 웃어 이러고 울면은 머리 잘했다 뭐라. 정직하고 있어야지. 애초부터 잘못하면 안 돼. 그게 정답이죠. 또 무슨 얘기 있지? 아 그러네. 그래서 일을 못 듣지? 아 전 진짜 나 아직 안 정했어. 전 위시리스트. 위시리스트. 저도 위시리스트 드릴게요.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재롭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도 나 집에 나가. 아 그 나가다 그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다 진짜로 지옥 나가버렸다고. 그게 막 가사에 따라서도 아니고 노래 제목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래요? 어 나도 그렇게 제목을 알고 나 제목으로 알아. 아 바라는 대로 you're like 그런데 you're like도 바라는 대로 you're like 그치. 페럴 윌리엄스의 해피나 들어야겠다. 아 해피 좋죠. I'm so happy. 부자되라는 의미에서 연타님의 플렉스를 드려. 이란 뜻도 있으니까. 운동? 네. 어 그래? 네. 운동이란 뜻이 있어. 이제 몇 시간 남았지? 우리 몇 시지? 그거 월카웃인가? 이제 6시 그 7시거든요. 6시 5시 5시간 남았나? 그러네. 5시간, 5시간 남았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6시에서 브이앱을 하지 않을 거니까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릴까요? 아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맞아요. 아마 저희가 이따가 JTBC 한 번 더 드리긴 할 건데 지금 네, 네. 거기서 한 번 드리긴 할 건데 네.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는 걸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정에도 알죠? 뭘로 말했지? 그럼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아니 얘 저한테 입모양으로 해피뉴이어 하자고 해놓고 지 혼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빠진 거 봤어요? 너가 눈치껏 또 따라왔어. 그러니까 따라왔어야지. 대박이다. 와. 와, 대신가? 저희 네 명은 새해 복했죠. 우리 다 네 명 새해 복. 뭐야? 이게 저한테 해피 뉴 이어라고 짧단 말이에요. 에휴, 센스가 없어. 진짜 어이없네.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해피 뉴 이어! 어! 야, 다섯 명 다 똑같은 생각하겠어. 이럴 줄 알았어. 또 나 빼고 해피 뉴 이어 할 줄 알았어. 대단한데? 그럼 새해 복으로 밀고 나갔으면 분들이 나와야. 그러니까 미치 대박이다. 몇 년을 봤는데 뻔하지. 이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맞지. 뻔하네. 뻔해요. 뻔하네. 네. 다들 주성 즐거운 주성 추성 얘기하려고. 아 즐거운 아. 즐거운 새해 새해 아 새해 즐거운 새해 왜 이래?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 네. 이제 Happy New Year. 캡처 타임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거 초하게 하겠습니다. 어 형도 어 오케이 아 어, 이거 가능? 오케이 어차피 나 어 티가 어차피 이거 입은 웃고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물 없나? 오케이 네 오케이. 얼굴 잘 보는 걸로 해드립시다. 자 이거 고생 2021 2021 수빈이 형 하츠하고 제가 공할게. 공 너가 공해야 돼. 공하고 너가 2하고 내가 1. 그럼 4 되는 거 아니야? 과거로 가야 돼. 그런데 너도 하나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1. 그럼 다 하트할게요. 해피 2021 뭐야? 네 좋습니다. 안 되겠네. 네 뭐야 진짜 이제... 숫자 감각이 없어. 39 23 27 17 27 아, 오케이, 오케이. 84 42 와! 와 진짜 바보다. 나한테 말해 뭐라냐. 웃기려고 그런 거지. 78 56 형이요? 76 42 오 어 맞네. 48 32 59 뭐라고? 59 45 애매한데 59이라고 73 31
20일. 근데 이게 빠르게 맞아요. 막 상하니까 어렵다고 인사해. 우리 작년에 기억나요? 우리 저기 다 같이 카운트다운에서 이거 안 했던 거. 아, 아 그럼요. 그거를 한번 합시다. 아, 우리 오케이, 미리 카운트다운 한다 치고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안아 주기로 하죠. 네. 자, 3초 남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네. 이거 그때 틀어 주세요. 맞아요. 3, 자, 5부터 세죠? 5, 4, 3, 2, 1. Happy New Year! 여러분들 해피 뉴이 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안녕. 올해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 안녕.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V앱. 그렇네. 종료. 빠이.